서구식 주거 문화의 장점을 조화롭게 접목시킨 현대식 한옥이 큰 인기입니다. 정부의 한 스타일 육성 정책에 더욱 힘입은 한옥의 현대화 바람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컨버전스 개념이 욕실 가구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해 욕실 박람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던 다양한 기능과 미적 감각을 두루 갖춘 컨버전스 욕실 가구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축 분야에서 보안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출입 통제 시스템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층 발전된 출입 통제 시스템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최근 놀이시설물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학습 능력까지 기를 수 있도록 하나의 테마를 부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테마형 놀이시설물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KIB 한국 인테리어 방송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옥이 건강과 환경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현대인에게는 다소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선보여지고 있는 현대식 한옥은 서구식 주거 문화의 장점을 적절히 접목해 전통의 멋과 편리함을 두루 갖춘 새로운 주거 문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고은 기자입니다. 삶의 여유를 중시하고 건강한 삶을 꿈꾸는 현대인들의 성향에 발맞춰 요즘 들어 부쩍 한옥식 인테리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선보이는 한옥식 인테리어는 문화예술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주택의 기능적인 부분까지 뛰어나 한옥의 매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옥의 장점은 일단 공기순화가 된다는 거. 네. 그다음에 우리가 저기 공기순화가 된다는 건 온도가 자유자재로 저기 유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집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공기 순화가 되다 보니까 나쁜 냄새도 다 빠져나가고 좋은 공기가 유입되는 거지. 이게 바로 이제 한옥의 장점이죠. 전통 한옥의 형태를 고스란히 옮겨온 멋스러운 기와 지붕과 석가래, 옥조 형식의 정갈한 내부는 한옥식 주택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대식 한옥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내부 공간을 퓨전화하는 부분적인 공간 연출입니다. 지붕에 햇빛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천창을 내고 여기에 실내 조경을 더해 한옥의 정갈한 분위기와 세련미를 함께 연출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전통 한옥의 단점인 외부의 화장실을 집 안으로 들여 고급 스파 시설을 갖추거나 현대식 주방이나 와인바 등을 설치하는 것도 현대식 한옥을 대변하는 공간들입니다. 한편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이러한 현대식 한옥을 적극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정부의 한스타일 육성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한옥의 세계화를 위해 공동주택에도 적용이 가능한 한옥 디자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주공에서 개발한 한옥 디자인은 앞으로 정부 중앙부처,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의 유관기관에 한옥 디자인 개발 내용을 담은 책자가 배포되고 설명회도 열리면서 확대 보급될 전망입니다. 우리 고유의 주거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한 현대식 한옥. 이제 삭막한 아파트 숲에서도 전통의 멋과 건강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고은입니다. 여러 기술이나 성능이 합쳐지는 컨버전스 개념이 욕실 가구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버전스 욕실 가구는 최근에 건축 인테리어 전시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술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욕실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컨버전스 욕실 가구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최근 인테리어 전시회에서 파급되는 디자인의 흐름은 영역을 파괴하는 다각적 재휴입니다. 세면대가 더 이상 세면대로서만, 수납장이 더 이상 수납장으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지 않음을 확연히 드러내는 제품들. 이 제품은 중국의 한 욕실 가구 업체가 내놓은 화이트 캐미닛 시리즈로 수납장 형식의 가구에 세면대가 결합된 새로운 발상의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And also the doors are soft closing to not to make any noise. And so these spaces are for bathroom stuff. We can use these spaces for some other bathroom stuff. We can put the towel, some other bathrooms, daily use product here.
두 개의 수전이 나란히 있어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세안을 할 수 있는 제품, 세면대 모양이 독특한 제품도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모두 즐거운 상상력이 빚어낸 제품들, 아름다운 주거 문화를 추구함은 물론 동선의 간소화 편리함까지 접목시키고 있는 양상입니다. 1차적 기능을 벗어나 멀티플한 기능과 미발견의 감성을 건드리는 감성 유도형 디자인, 소비자를 대면할 새로운 자격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문 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건물까지도 보안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건축 분야에서 보안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흐름과 IT 기술을 바탕으로 센서, 지정맥을 활용한 한층 발전된 보안 시스템이 출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입니다. 건설, 건축 분야에서 보안 시스템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면서 출입 통제 시스템의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로 전환된 출입 통제 시스템은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해 지능화, 고도화되는 추세입니다. 이 제품은 독일 시큐리티 전문 기업의 출입 통제 시스템으로 제한 구역 내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별히 저희 카바 그룹의 스피드 게이트가 제공하는 특장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건물의 인테리어에 적합한 저희들이 OEM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물 내에 많은 출입자가 있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그 이 윙의 그 모터의 문제점을 저희들 독일 연구소에서 검증된 그런 드라이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구성이 튼튼하고 마지막으로 그 출입자,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용자들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특별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나 R&D 센터, 국가 시설에 적합한 완전 차단형 제품도 있습니다. 튜브형으로 디자인된 이 제품은 RFID 카드 리더기, 무게 센서, 생체 인식의 3단계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완벽한 보안을 제공합니다. 일반화된 지문 인식과 달리 손가락 정맥을 인식하는 보안 시스템도 출시되었습니다. 지정맥의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근적 외선을 투과시켜 정맥 데이터를 취득하기 때문에 지문보다 높은 인식률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출입 통제 시스템의 진화는 전문 시설은 물론 일상 공간까지 보안 강화가 일반화되고 있는 요즘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이목까지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한 안전, 이제 건축 건설이 보장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KRB 인테리어 뉴스 김지은입니다. 미끄럼틀과 그네만 있는 놀이터는 이제 옛날 말입니다. 최근에는 하나의 테마 아래 다양한 기능을 담은 테마형 놀이 시설물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학습 발달을 고려한 다양한 놀이 기능, 친환경성까지 담은 테마형 놀이 시설물은 이제 조경업계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이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테마형 놀이 시설물이 등장해 조경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 독특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테마를 결합하여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최근 조경 박람회에서 처음 선보인 이 놀이 시설물은 우주를 테마로 하였습니다. 이 공간에서 아이들은 저마다 우주인이 되어 꿈과 환상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스타게이트, 오로라, 오리온, 탐사선 등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놀이 시설물들은 단순히 타고 노는 놀이기구가 아닌 아이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유발시켜 신체 발달과 두뇌 발달을 동시에 유도하는 학습형 놀이시설물입니다. 미래형 놀이시설물답게 LED 패널과 IT 기술을 접목시킨 태양열 조명도 설치하였습니다. 자가 발전으로 켤 수 있게 만들어 아이들의 과학적 상상력을 더욱 자극합니다. 색상과 디자인은 우주의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더하기 위해 기존의 놀이시설물과 달리 은회색과 어두운 모노톤의 색을 많이 사용했으며 냉도관 사용으로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융융 도금을 통해 질감도 자연스럽게 표현했습니다. 모양새만 세련된 것이 아닙니다. 놀이 기능도 슬라이드, 스탬핑, 핸들 스프링, 전자 LED 터치, 터널 통과, 암벽 오르기 등 아이들의 체력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운동 기능들로 구성했습니다.
요즘 그 놀이시설물의 트렌드가 그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제품은 우주를 테마로 한 그런 제품을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IT를 접목한 제품으로 그 태양광 LED를 포함한 그런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가발전 신호등 물레 방아와 페달로 듣는 라디오가 구성되어 있는 과학원리 체험 놀이시설물이나 중세시대의 성을 떠올리게 하는 어드벤처형 놀이시설물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이답게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점점 진화해 나가고 있는 놀이시설물.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컴퓨터 게임과 씨름하는 아이들을 다시 놀이터로 불러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고은입니다. 이번 주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도시설계학회에서 2009 지구단위계획의 활용 교육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8월 27일, 28일 양일간 서울, 울산, 대전 등에 걸쳐 진행되며 지구단위계획과 도시디자인개발사업, 경관법과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공모전 소식입니다. 디자인 문화도시 울산 환경조형물 공모 응모 신청을 13일, 14일 양일간 받습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역동의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이번 공모는 울산역 광장과 태화강변에 어울리고 창의성과 예술성, 지역적 특징을 가진 작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오토데스크 V2 디자인 대학부 공모전이 상상의 경험, 상상의 실현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 중입니다. 디자인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한 이번 공모에서는 건축, 인테리어, 제품 패키지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접수받고 있으며 최종 선발팀에게는 오토데스크 유니버시티 참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앞으로 조성될 용산공원에 대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용산공원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예정지와 용산동 1가부터 6가까지 일대에 대한 내용이어야 하며 참가 등록은 7월 21일 마감입니다. 해외 전시회 소식입니다. 동경주택 리모델링 박람회가 오는 14일 도쿄 국제전시장에서 개최돼 주택 리폼 리모델링에 대한 다양한 기술을 선보입니다. 라스베가스 국제 목공기계 가구 박람회는 15일부터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며 목공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 기계와 가구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KIB 한국 인테리어 방송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